스톡포커스 오늘의 종목은 한샘입니다. 현대차증권 김승준 연구원은 오늘 한샘의 목표 주가로 14만원을 제시하며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한샘의 올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9% 상승한 5486억원, 영업이익은 9.4% 줄어든 215억원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2분기 매매 거래량 지표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 감소와 높은 원자재가가 지속된 영향입니다. 이런 가운데 2022년은 매장 확장의 과실과 B2B 반등이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2022년은 한샘의 매장 확장에 따른 인테리어 실적의 증가와 20년에서 21년 주택 착공 증가에 따른 특판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샘의 장기적 투자 포인트는 매출 규모 확대 방향성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인테리어 부문에서 대형 쇼룸 확장을 통한 매장 인프라 확장 및 MS 확장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쇼룸의 경우 1분기 27개에서 8월 32개로 증가했으며 대리점의 경우 1분기 565개에서 8월 663개로 증가했습니다. 대형 쇼룸은 올해 연말까지 37개, 내년 50개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2B의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매출액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수주 잔고의 경우 2020년 1분기 1244억원에서 올 2분기 2708억원으로 매분기 증가 중입니다. 착공 증가에 따라 특판 가구가 들어가는 시점에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김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포커스 김지수 기자였습니다.